눈으로써 귀로써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니니 와우 와우 우리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오늘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고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고쳐주셨어요. 먼 옛날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잘생긴 장군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장군은 문둥병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었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년은 그의 아내에게 말했답니다. 저 아주머니 저희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세요. 만약에 그분에게 가시면은 장군님의 병은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이니? 정말이에요. 정말이냐고? 정말이니까요. 나아만 장군은 그 이야기를 듣자 아람 왕에게 찾아가 말했답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게 되면은 저의 병이 나을 수 있다옵니다. 무엇이? 나아만 장군의 병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엘리사라는 사람에 가면 나을 수 있다고? 예, 그렇다면은 내가 편지를 써주겠소. 그러니 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 엘리사를 만나도록 하시오. 예.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가 왕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그 편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무엇이라고? 아니, 이 문둥병을 나에게 고쳐달라고? 아니,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단 말이냐? 비리, 이것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그 계략이 틀림없어.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지 않다면은...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말하였어요. 나아만 장군, 엘리사를 찾아가시오. 엘리사, 그가 당신 병을 낫게 해줄 것이오. 나아만은 자기의 종들과 함께 엘리사가 살고 있는 곳까지 와 문을 두드렸답니다. 꽝꽝꽝.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제 그 엘리사의 종이 문을 열자. 당신이 엘리사요? 저는 엘리사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바의 주인이시지요. 오, 내가 저 멀리 아람에서 온 나아만이란 장군이요. 엘리사 선생님께서 나의 병을 낫게 해준다고 이곳까지 왔소. 엘리사 선생을 나오라 하시오. 엘리사 선생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요. 그러면은 장군님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아니, 아람에서는 나 장군을 갔다가 아니 일개 이스라엘 한 사람이 나보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만 하라고? 그들은 한 번도 내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런 말 할 수 있단 말이냐? 아니, 어찌? 어찌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감히 나에게. 아람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얼마든지 있어. 그런데 이곳에 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목욕만 하라고. 여봐라, 돌아가지. 아람으로 가서 이곳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구하도록 하여라. 분명히 그가 나한테 한 행동을 갖다가 내가 갚을 것이야. 어서 가자.
장군님, 무슨 일이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곳으로 왔다가 그냥 가게 되면은 우리는 무슨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분명히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 한번 들어보지요. 만약에 병이 낫지 아니한다면은 그때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도 충분할 것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믿어보지요. 무엇이? 믿어보자고? 예, 믿어보지요. 만약에 그의 말이 진짜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그의 말이 진짜라면은 우리가 이곳까지 온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장군님, 그대로 한번 해보지요. 너의 말을 들으니 일리가 있구나. 나만 장군은 아까까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던 그 마음이 눈녹도 사라지고 이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 엘리사가 말하는 강이 바로 이곳이냐? 예. 아니, 아람이는 강보다도 깨끗이 못한데 오히려 이곳에서 목욕하다가 이 몸이 더 악화되면 어떡하면 좋지? 장군님, 그리하더라도 그의 말을 들어보지요. 장군님,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라. 나만 장군은 그 종의 간절함에 그는 요단강에 가 목욕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여봐라, 내 몸이 어찌 됐느냐. 두 번씩이나 목욕을 했어. 그러나 좀 더 나아진 것이 없으니 어쩌면 좋단 말이니. 장군이, 일곱 번입니다. 알았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아니, 몸이 더 건지러워지고 있어. 아니, 이곳에서 내 몸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나아지고 있지 않잖아. 일곱 번에서 당군하면은 여섯 번쯤 되면은 다 나아야 될 텐데 조금 더 변한 것이 없으니 어쩌면 좋단 말이야. 장군님, 엘리사가 말하는 숫자는 일곱 번이었습니다. 일곱 번? 알았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일곱 번을 목욕하며 나왔어요. 그때였어요. 장군님! 왜 그러느냐?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이 그가 말한 대로. 어서 가자. 어서 엘리사한테 가자. 금과 은은 준비되었느냐? 예, 어서 가. 어서 가. 그 앞에 이걸 다 주도록 하자. 나만은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 앞으로 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엘리사 선지자 고맙소. 내가 당신에게 금과 은을 가져왔으니 이것만은 받아주시오. 나만 장군, 이제 돌아가시오. 내가 낳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게 하셨소.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요. 고맙소. 내가 고구로 돌아가 하나님을 믿으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리이다. 그리하여 나만 장군은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재미있게 잘 보았죠?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했을 때 병이 나았어요. 박수!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답니다. 그럴 때 나만 장군처럼 순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은 그의 병이 나은 것처럼 우리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되고 다 응답받을 줄 믿어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 동화 두구두구.